네, 이제는 종목 하나를 제대로 연구해 볼 시간입니다. 메모하면서 공부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십니다.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먼저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양극재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양극재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또 이렇게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종목명 에코프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실 네.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네.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 모든 경기에 능한 선수를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 아세요? 네, 알아요. 축구. 네, 그런 박지성급의 선수들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우위를 점하는. 네, 네. 바로 이 종목이 올 분야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하게 내용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리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여러 가지의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특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꼭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는 게 양극재에도 들어가고요. 전해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이 전해질의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원광석에서 추출을 하면 탄산 리튬이 됩니다. 탄산 리튬에서 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화학적인 요건을 투입을 하면 수산화 리튬이 돼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량, 고출력을 사실은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면 수산화 리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수산화 리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100만 대당 한 4만 톤 정도의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 생산국은 호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호주에서 생산된 거의 88% 정도는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리튬 가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3월 말 저번 달 기준으로 톤당 47만 위안 정도 했거든요. 리튬 가격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치냐면 전년 대비하면 400% 이상 오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량이나 원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원유가 작년 대비하면 한 60% 정도 올랐거든요. 식량 같은 경우 밀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튬은 4배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따져보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투자 수요도 많이 몰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기차만 생산을 하겠다. 25년 아니면 완성차 업체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안 만들고 전기차만 만들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리튬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도 많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가 전이가 가능한 양극재나 전해질 업체들이 조금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플러스로 최근 들어서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들도 조금씩 주가들이 괜찮거든요. 이런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체크해 가시면서 공부해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 네. 메모하면서 공부하시라라고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메모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과학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종목 양극재와 전해질을 모두 함께 머금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조금 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 리사이클링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도 있거든요. 아, 재활용 관련된. 재활용. 네. 근데 이제 리사이클링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있고요. 재사용이 있어요. 다른 건가요?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받아서 분해를 해서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고가의 원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빼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매출을 발생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24kW급 NCM 배터리 하나를 팩을 만약에 분해를 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한 팩당 한 600달러에서 900달러 정도의 평균 매출이 가능한데 최근 들어서는 리튬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면서 1000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사용은 뭐냐면 전기차를 타다가 그 일반적으로 한 8년 정도를 탈면 최초 나오는 거 대비해서 한 80% 정도밖에 충전이 안 돼요.
20% 정도는 이제 아예 사라진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ESS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여기에서는 70%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일부 또 관점에서는 한 60%대까지 써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재사용은 뭐냐면 전기차에서 가져온 배터리를 ESS용으로 추가 사용을 하는 거야. 몇 년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보셨죠? 아닌데요. 네. 네, 딱 추가적으로 한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재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하면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종목을 고르시는데도 저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그중에서 왜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양극재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의 이제 지주사 모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BM의 뭐 지분을 거의 한 50% 가까이 48%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모회사 입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래에 상장이 안 된 자회사들이 사실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는데 에코프로 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구체는 뭐냐면 아까 수산화 리튬 전액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전구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CNG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사이클링을 담당해요. 지분은 한 4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분을 97% 정도 가지고 있는데 수산화 리튬. 아까 앞에서 기억나세요? 원광성에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그 다음에 에코프로 AP라는 거 자회사에서는 O2랑 N2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모든 업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종목 같은 걸 사실 고르기 힘들 때 그 산업이나 섹터에 투자하는 ETF 고르라고 하잖아요. 양극재 ETF 고르고 싶으면 그냥 여러 종목을 고르셔도 무방하겠지만 에코프로만 가지고 있어도 양극재 ETF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에코프로 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매출액이 한 1조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극재 주 원료가 아까 전구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구체 수입을 대부분 하는데 중국산 비중이 거의 9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재화를 분명히 올해부터 많이 할 수 있을 것은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양극재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전구체 생산 능력도 1대1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 되면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아까 CNG에서 재활용,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식, 습식, 생산 라인 모두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폐 배터리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104톤 정도 굉장히 미미했는데 올해부터 조금 많이 늘어나서 한 앞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뒤면은 거의 한 2만 톤 가까이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폐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창 및 초도 물량만, 오창이랑 폴란드 공장에서 나오는 초도 물량만 한 15,000톤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다 보면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는데 양극재와 전해질 모두 가지고 있고요. 또 재활용, 재사용까지도 함께 머금고 있는 종목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9천 원대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계속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실 때도 그러니까 계속 8만 원대, 8만 9천 원대가 거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저는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고점이 10만 원대인데 충분히 그 전 전고점이 12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선은 8만 5천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박지성급으로 골 전투력이 강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해당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보시고 언제 골 터뜨려 줄지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길건우 FC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